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모자를 그렇게 뒤로 쓰니까 네. 또 뭐, 방금 뭐 운동하다가 오신 사람 같이 네, 그렇게 보여요.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디 소신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북 오송에 사는 허준혁이라고 합니다. 오송에서 왔어요? 네. 사실 뭐 오창보다도 오송이 더 가깝잖아요, 네. 그죠? 네. 오송 그 뒤쪽에 그 마을. 아, 맞습니다. 아파트단지. 네. 오송역에서 내리면 뭔가 좀 썰렁해 아직. 아직 썰렁하죠. 네, 그 많이. 앞쪽으로 좀 이렇게 뭐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네. 자, 허준혁 씨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예, 네,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직장 생활하십니까? 네. 그 오송 쪽에서? 아니요. 그럼요, 어디서? 공주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공주, 뭐 오송에서 공주까지? 네. 아, 뭐. 공 출퇴근 자가용으로? 예, 네, 출퇴근입니다. 출퇴근하고 있는데 네, 얼마나 걸려요? 오송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것꽤 같습니다. 걸리네. 네. 와, 나는 바로 공주 바로 옆인 줄 알았어. 37k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 차로 가면 한 40분이면 가는데 네. 회사 버스로 이제 다니면 아, 한 시간 출퇴근용 정도 버스가 되더라고요. 있군요. 네, 네. 그러시군요. 그렇다고 하니까 들려 이렇게 가니까 네, 네. 태워서. 네. 네. 아, 그러시군요. 좋은 직장이에요. 출근 버스가 있으면. 네. 예, 회사 좋습니다. 회사 좋습니까? 네. 즐겁게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 잘해야 돼요. 사장님 보시면 어떡하시려고. 네. 자, 같이 오신 분 누구세요? 아, 예. 늘 저와 함께 이렇게 다니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누나랑 아, 제가 누님이 항상 예. 보호자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네. 저희 형님. 형님. 네. 아, 형님하고 같이 오세요. 직장 왜그 형님. 동료는 없고 저기 위에 뭐 누님 뭐 형님 뭐 이런 분들하고만 오셔. 술을 잘 사줍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주로 술 얻어먹으러 다니시는구나. 위에 아이고, 분들이 이거. 사주니까. 네. 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네. 자기가 밑에 나이 어린 사람을 같이 다니면 자기가 사야 되니까. 살아가는 법을 알죠. 아, 너무 좀 얍살하신 거 아닌가? 저 이게 좀 비슷한 사람끼리도 한번 사고 그래야 되는데. 누나 걸러 들어. 한 번도 안 사요? 아이고. 네? 계속 얻어먹기만 해요? 잘 사요. 네, 그러겠죠. 뭐, 주고받고 하겠죠. 네. 자,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잖아요. 지금도 겨울이지만 네. 문득 이제 아까 여기를 들어오는데 그 조관우의 네. 그 겨울 이야기라는 노래가 네. 이게 갑자기 딱 꽂히더라고요. 아,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 노래가 갑자기 네. 뭐 사랑하시는 분한테 띄워드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네. 네. 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근데 안 부른 지도 꽤 됐고 한번 네. 불러보고 싶어서. 네, 예. 그러셨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도전 들어가겠는데. 자, 우리 계신 분들이 이제 주섬주섬 이렇게 예. 뭔가를 정리하시는 것 같아, 분위기가 그쪽은. 네, 감사합니다. 네, 살 빼들 가시고요. 네, 신청하신 노래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조관우의 겨울 이야기. 네, 어디야? 겨울 이야기.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계신 분들은 이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박수. 자, 응원의 박수. 네, 아우, 한 팀만 좋아하셔. 한 팀만. 아우. 기억하나요? 우리 사랑.
보이질 않지만 하얀 눈 내리던 그날의 입맞춤을 기억해요. 너를 가지려던 나의 꿈들은 눈속 어딘가에 묻혔고 우리 셋이 함께한 그날의 파티는 세상 어느 곳보다 따스했었지. 춤에 나는 하늘을 알았고 안녕하며 돌아선 내 머리 위에 어느새 하얀 눈이 내려 있었지. 기억하나요 우리 사랑 아픔을 함께 했었죠. 이제 무엇도 남아있진 않지만 하얀 눈 내리던 그날의 입맞춤을 기억해요. 나는 아직도 너를 잊지 못하고 지금도 이 길을 나 홀로 걷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 어딘가에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까. 잠깐만. 들어보신 분은 어때요? 아, 잘했어요. 와, 짱이에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아군분이 너무 잘했어는 빼고, 네,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우리는. 진짜 잘했죠? 제가 들었는데, 야, 그 가수분이 진짜 와서 풀어주는 것 같아요. 와, 네, 지금 점수가 다양하게 올라와요. 84점부터 88점, 95점. 와우. 이야, 박자도 좋고, 이야, 우리 겨울님만 지금 조금 뭔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이야,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들으면 이제 사운드가 아무래도 이제 음질,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앵콜곡 하나 들어도 괜찮을까. 근데 아무도 앵콜 얘기를 안 해. 아, 하는 거예요? 뭐 어거지로 하는 것 같아. 아, 진짜요? 네. 앵콜곡으로 뭐 준비한 거 있어요 혹시요? 아, 나름대로는 아시는 분인가 봐. 네. 임재범 씨 곡? 아, 남들이 좋아하는 걸로 그러면 하나 해볼까요? 뭐? 너를 위해? 오, 임재범의 너를 위해. 와, 지금 이 조관우 씨도 어려운 노래거든요 사실. 야,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 야. 아, 우리 감성쟁이님은 앵콜이고, 네. 따스한 천사님 85점. 우리 그 겨울님 이제 이번에 네, 다시 한번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냥 네. 한번 바꿀게요. 네, 네. 아, 또 뭐로 하시길래?
이 노래를 좋아하시... 그냥 하겠습니다. 갈등이 심해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하시겠어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네. 또 바뀌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나 봐. 네, 기대됩니다. 네. 자, 앵콜곡입니다. 한 곡 들어보죠. 네, 임재범의 너를 위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론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난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난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나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나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자기가 노래 부르면서 울음이 나오는데 아, 감정에 충실해서 아, 대단하게 잘 부르신 거예요 정말. 어, 느낌 좋고 필 좋고 우리 그 내친들이 대박이래 그냥. 아, 뭐 98점? 야, 감성적입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하셨는데 자 지금 오래간만에 95점이 넘은 분이 오셨어요. 샴페인을 드릴까요? 맥주를 드릴까요? 네. 맥주? 네.
네, 맥주 3병 갖다 주세요. 네, 맥주 3병. 자, 95점이 넘었기 때문에 맥주 3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정말 좋은 노래 잘 들었네요. 허준혁 씨. 네, 고맙습니다. 와우. 네.